Welcome, Bokke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저녁 8시 25분입니다. 먼저 우리 불금봉 밴드 볼까요? 이 밴드에 가입하고 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올려놓은 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HLB 생명과학을 우리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습니다.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해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종가 매매 1유형하고 불금봉 핫이슈로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HLB 생명과학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음봉에서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 화요일날 불금봉 핫이슈 잠깐 화요일날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익 내고 나왔고 종가 매매로 대응했는데 아침에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 같죠? 1시 넘어서부터 슈팅이 나와가지고 2시에 피크를 쳤습니다. HLB 생명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또 대응했던 종목 중에는 펩트론이라고 있어요. 이 펩트론도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소식 때문에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소식이 이렇게 상승을 좀 이끄는 것 같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초가 및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늘의 불금봉 핫이슈 말씀드려가지고 그 이후로 19,400원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내년 2020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에 초청받았습니다. 펩트론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HLB 생명과 이렇게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상승했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HLB 생명과학 종가매매 1유형하고 불금봉 핫이슈로 화요일날 진행됐던 거 수익 낸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초가 단타하고 불금봉 핫이슈로 펩트론 말씀드렸는데요.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화장품 또 테크윙 홀딩한 HLB 생명과학 뭐 전부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는데요. 한번 한국 화장품하고 테크윙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테크윙 홀딩에 갔다가요. 지난 화요일날 흐름 괜찮았거든요. 오늘 완전히 슈팅이 나왔죠. 테크윙 보시면요. 오늘 이런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좋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또 한국 화장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월 정도에 우리나라에 방문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중국 소비재 중심인 이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요. 차익 매물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종가 무렵에 매수했는데 개파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 화장품 보시는 것 같이 아침에 아주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흐름 괜찮았습니다. 다시 밴드 볼게요. 어제 종가 매매, 그러니까 화요일날 HLB 생명과 한국 화장품 테크윙 또 펩트론 이렇게 수익을 다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화요일날 지수가 빠져가지고 안 좋았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좀 오를 것이다 했는데 다 모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항공 우선주를 장중단타나 종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한 지점에서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대한항공 우선주 좀 보겠습니다. 뭐 거기 그냥 보합권으로 계속 하다가 막판에 좀 빠졌습니다. 내일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뭐 깔끔하게 가다가 지금 오랜만에 우선주를 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아주 잘 올라가던 대한항공입니다. 지금 조현민 또 조현아, 조원태, 이명희 이렇게 한진가에 엄마하고 또 남매들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노조에서 한진 노조에서 조현아가 경영에 복귀하는 거는 안 된다는 이런 그 얘기 영향인가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한진그룹 남매 간의 그 경영권 싸움에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 끝나고 좀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이 굉장히 춥네요. 갑자기 코가 막히면서 재채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조윤아 전 부사장이죠. 경영에 복귀하려고, 하니까 또 대한항공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그 성명서까지 뭐 내고 그렇습니다. 조윤아 전 부사장한테 노동조합이 노조가 경영 복귀는 어림없다 뭐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조전 부사장은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죠. 이런 그또 경영에 아버지의 조양호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3월에 주총에 또 다른 주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이런 그 반대 투쟁을 좀할 것이다라는 경영권 분쟁 이런 불안감을 주면서 한진그룹 주식이 이렇게 이틀째 뛰었었습니다. 아마 지분 확보 경쟁이 벌어질 거라는 이런 예상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지금 오늘 큰뭐 악재가 없이 그런 그 경영권 분쟁에 악재가 없이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조정이라고 보시고 내일 괜찮은 좀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올 2019년도 주식장은 이틀 남았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내일 금요일인데요. 좋은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2대 주주가 또 강성부 펀드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호가가 얇아가지고 금방 상한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요. 내일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음봉은 길지만 거래량은 터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매수한 상태인데요. 수급 그린선이 좀 위에 있지만은 조정이 계속 이렇게 보합권에 있어서 높은 상태인데도 내일 좀 기대되는 대한항공 우선주입니다. 이렇게 그 상당한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본 거고요. 다시 한번 밴드 보면서 오늘 대응했던 종목들 잠깐 볼게요. 우리 불금봉 공부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불금봉 비법 수하고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1대1 개인 교습 문화생 과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또 불금봉 동영상하고 비법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 개인 카톡으로 종목 선정을 1년간 제가 해드리는데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유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불금봉 동영상 마치신 분만 할수 있어요. 1년에 165만 원하고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오늘 카톡 좀 볼게요. 오늘 8시 49분에 펩트론을 추천했습니다. 또 한국 화장품을 홀딩에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4% 익절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 6%. 아침에 아주 갭상승해서 쫙 올라왔죠. 한국 화장품 7.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3월 방한이 확정됐다는 청와대 발표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중국 소비지 중심의 한국 화장품 4% 익절했습니다.
한국화장품 2% 입절했고요. 한국화장품 11.49% 입절했습니다. 한국화장품 5.8%. 자, 테크잉. 우리가 화요일 날, 그 전부터 지금 홀딩에서 가져왔던 테크잉도 오늘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유료 1년 165만원 하는 이 과정에 제가 어제 25일 날 오전 10시에 올린 건데요. 펩트론을 오늘 추천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소식,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펩트론. 18,300원 이하에서 매수해달라는 이러한 그 주문까지 나왔었는데요. 펩트론 한번 볼까요? 18,300원. 여기가 18,300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불금봉 핫이슈 추천했던 그 이후로 18,300원 내려온 적이 없어요. 쭉 19,400원까지 뭐 1,100원 정도가 쭉 올라왔습니다. 불금봉 핫이슈 오늘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제가 무료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불금봉 핫이슈죠. 이런 것들을 미리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공부하시는 분들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제가 좋은 종목 나오면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펩트론 1.5%, 펩트론 2%. 오늘 시초 및 불금봉 핫이슈로 추천했던 펩트론이에요. 펩트론 2.1% 입절했습니다. 펩트론 2.4%, 펩트론 1.8%. 또 HLB 생명과학 2.1%입니다. 이 HLB 생명과학은 화요일 날 종가 매매로 대응했던 종목이에요. 1.3%, 2.29%. 펩트론은 2%, HLB는 1.3%인데요. HLB 생명과학 좀 잠깐 볼까요? 종가에 매수했어요. 오늘 이런 2시까지 피크로 올라간 이런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 수익 내고 나왔고요. 종가 매매 대한항공 우선주 지금 가져가고 있는 홀딩엔 중이고요. HLB 생명과학 3.5%, HLB 생명 2%, 대한항공 우선주 일용으로 수익 내고 나왔는데요. 1.57%, 대한항공 우선주 1.27%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종가로 지금 매수한 거예요. 대한항공 우선주. HLB 생명과학 2.3%. 이렇게 오늘 전부 수익 내고 나온 상태고요. HLB 생명과학은 종가 단타 매매 일리용으로도 지금 수익 내고 홀딩에서 저 역시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우선주. 본주는 많이 안 빠졌는데 우선주는 많이 빠져 있고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인데 이렇게 투자 주의 종목으로 걸려 있는 거는 양 이틀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틀 만에 조정이 나왔고요. 내일 좋은 흐름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저도 지금 가져가는 중이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보면서 내일 대응할 만한 불금봉 종목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이 방탄소년단 BTS 효과 때문에 데모나 완판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 갔죠. 연일 빠지다가 거래 재개된 이후로 연일 빠지다가 오늘 상한가 탁 쳤습니다. 그러면 경남제약하고 관련 있는 종목 대응해가지고 홀딩하고 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라이브프렉스 상한가를 못 찍었어요. 살짝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상승을 지금 멈추게 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로 가니까 경남제약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쭉 올라오면 경남제약이 올라와야 라이브프렉스가 올라오니까요. 또 화신테크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 때문에 연 이틀 확 뛰었습니다. 오늘 점상으로 보세요. 점상으로 쫙 올라왔습니다. 화신테크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트론 305원짜리인데 이 화신테크하고 관련된 최대주주 변경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한가로서 지금 대응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경남제약은 환기 종목이라서 그렇고요. 여기 상한가 올라왔지만
별로입니다. 그리고 화신텍하고 이트론도 조금 대응하기가 그렇습니다. 또 오늘 올라온 종목 중에 관리 종목이지만 솔고바이오 윗꼬리 달고 쭉 나왔는데요. FDA 승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오늘 KPX 생명과학이 최대 주주 주식이 매각하는 무산 소식 때문에 하한가 나왔죠. KPX 생명과학 보시는 것 같죠? 하한가인데요. 완전히 아침부터 바로 뭐 하한가 쭉 떨어졌습니다. KPX 생명과학은 주식 매각 소식이 무산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대한항공 우선주,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 대한항공 우선주요. 한진칼하고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 전날 완전히 거래 터진 음봉인데요. 이 조현아가 호텔 경영 전공을 했는데, 이 한진 호텔하고 이제 한진 칼 호텔 지분을 혹시 팔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진 칼이 더 많이 빠졌고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22%로 하락됐지만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뭐 수산중공업이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핫한데요. 정세균 관련주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제 상승을 한 건데요.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다른 어떤 크게 볼 만한 종목은 없고요. 젠백스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크게 대응할 만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 우선주 종가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내일 좋은 흐름으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추워지니까요. 저도 지금 코가 맹맹하면서 감기가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남은 저녁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불금봉 핫 이슈 시간에 추천 종목 올릴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